명작 연출하신 윤종빈 감독님과 그 다음에 황정민 씨 그리고 이성민 씨, 조진웅 씨 오셨습니다. 예, 무대로 모실게요.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실게요. 조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작 연출한 윤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호연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네, 그 뜻은 도의의 근거를 두고 절대 굽히거나 흔들리지 않은 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날씨 좋은데 호연직이 하시면서 네, 아무튼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네, 영화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원래 배우 중에 한 분 더 계신데, 그 분이 주지훈 씨가 저기 신과 함께 무대 인사 가가지고 아주 샹놈이에요. 네, 이해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희 영화 1년 넘게 잘 마무리해서 1년 전에 끝났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니까 예, 아주 기분이 좋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네, 소개해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베온 여기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작년에 추위에도 떨고 연기가 잘 안 돼서 떨기도 하고 이제는 또 이 영화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 해서 긴장해서 떨고 계속 떨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첫날인데 많은 분들이 극장에 계셨습니다. 여기 약간 빈자리 몇 군데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찼는데 이유가 뭐죠? 왜 그럴까? 예매하고 오지 않았답니다. 저희도 여기도 만원이군요. 저희는 좀 특별한 영화입니다. 그, 좀 이렇게 조미료가 빠져있는, 특별한 영화라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의 입맛은 대단히 고급진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한 셰프가 요리를 하셨거든요. 저희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서.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영화 즐겁게 보셨으면은, 이 영화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주위에 많은 추점, 예, 평점 10점이랍니다. 예, 10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영화 대사 중에 있습니다. 그 싫지 않으시다면은 예, 10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안기부 해외실장 최실정 역을 맡았습니다.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 무대 인사를 이렇게 다니는데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너무 감사하는데 감사합니다 말고 뭐가 있을까요? 표현이? 사랑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뭐가 있다면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공작이라는 영화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화장실도 급하실 텐데 끝까지 영화를 관람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표현이 있으면 다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정말 감사드리고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여름에 저희들은 진짜 쇠가 빠지게 한번 해봤거든요. 쇠가 빠진다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욕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 여적 떨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제 이 영화는 떠난 것 같아요. 이제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영화입니다. 공작은.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즐기실 때 재밌게 즐기시는 방법은 각종 포털 사이트 평점 10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재미없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5, 8 이런 거 하지 말고 10점을. 네, 아무튼 네. 참 영화도 보러 오셨는데 많은 걸 부탁드려요. 그죠? 네. 참 뻔뻔합니다. 저희가 그래요.
아무튼 더 좋은 영화로 또 찾아뵐 텐데 아무튼 오늘의 기운 많이 받아서 공작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감사의 뜻을 담아서 작은 선물 드릴 거거든요. 포스터랑 뭐 배지랑 부채인데요. 네, 어떻게 드시나요?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렷 인사.